네, 미국 대선 본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시작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과 젊은 층을 상대로 막판 유세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유의 거친 발언을 이어가며 선거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병합주 미시간의 흑인 교회를 찾아 지지층에 호소했습니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Let us answer then, not just with our words, but with our works. Not just with our faith, but with our feet as we walk to the polls. 독재자라고 공격했던 평소와 달리 통합 메시지에 집중하며 11분 연설 동안 트럼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랍계 유권자를 향해선 팔레스타인 권익 보호와 가자 전쟁 종식을 약속했습니다. And as president, I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end the war in Gaza, to bring home the hostages, end the suffering in Gaza. 격전지 펜실베이니아를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부정 등을 다시 주장하며 지지층을 자극하는 특유의 거친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We got a lot of crooked people out there. We're fighting like a son of a gun. We're fighting. They are fighting so hard to steal this damn thing. 첫 임기가 끝났을 때 백악관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공화당 텃밭인 아이오와에서 자신이 지는 걸로 나온 여론조사는 조작됐다고 비판했고 방탄유리 앞 기자들이 총에 맞아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며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o get me, somebody would have to shoot through the fake news. And I don't mind that so much. I don't mind. 유세 마지막 날인 내일 해리스와 트럼프는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맞붙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